안녕하세요, 이만석입니다. 자, 오늘은 사과식초를 한잔 하고 촬영을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물을 한 반컵 정도 제가 부었습니다. 자, 사과식초를 조금만 밥숟가락에 한 숟가락 정도 이제 넣는 거죠. 아주 조금만 넣습니다. 자, 넣고 이걸 약간 흔들어 가지고 마시면 됩니다. 제가 이제 원래 물을 잘 못 마십니다. 마시는 게 별로 안 좋고 안 좋아 그래가지고 그러는데, 이걸 술이라고 생각하면 잘 마셔집니다. 그래서 이제 맛도 좀 씁쓸한 게 술 비슷해가지고 그렇게 생각하고 마시니까 금방 마셔집니다. 제가 맥주 같으면 한 잔도 한 번에 다 마시고 그러죠. 자, 오늘 주제는 사과식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유튜브에 영상 사과식초를 2개인가 3개인가 이제 올렸는데, 그걸 보고 이제 많은 분들이 문의를 합니다. 그 두 가지가 이제 사과식초 만드는 방법이죠. 사과즙을 짜죠. 이제 원래 사과식초 만들 때 저희들이 이제 사과를 믹서기로 갈아가지고 거기다가 물을 조금만 부어가지고 이제 사과식초를 만드는 것도 있고, 사과즙만 짜가지고 물 한 방울도 안 넣고 사과식초를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두 가지 방법을 다 영상에 올렸습니다. 이제 그걸 보고 이제 사과식초 문의가 되게 많죠. 그러면 제가 그 전화를 이제 다 모든 분들한테 다 친절하게 이제 대답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떤 분이 사과식초 만드는 걸 이제 물어본다, 아니면 구입하는 걸 물어본다, 그러면 그게 맞춰가지고 그 대답을 잘 할 수 있는 분한테 이제 제가 이렇게 연결을 해드립니다. 근데 이제 그분들 중에서 이제 막 급하게 물어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과식초 가격이 얼마냐 하고 막 다른 걸 필요 없고 일단 가격 먼저 물어보는 분이 있죠. 그래서 그럴 때 이제 저희들이 44,000원이다, 40,000원이다 이렇게 이제 가격을 이야기를 하면 첫 마디가 그겁니다. 비싸다. 어째 그리 비싸냐? 마트에서는 이게 몇천 원밖에 안 하는데 왜 이리 비싸냐?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 그분들한테 이제 저는 항상 이제 말씀드립니다. 직접 싸게 드시려고 그러면 직접 만들어 드세요. 아니면 마트 걸 사가지고 드세요. 마트 거는 만들어 놓은 게 몇천 원밖에 안 하니까 그걸 드시든지, 아니면 직접 만들어서 드시든지, 이제 두 가지 방법, 그렇게 하게 되면 되게 싸게 드실 수 있습니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죠. 여러분들이 사과식초를 한번 만들어 보면 됩니다. 한 1년 정도 걸립니다. 한 6개월 정도는 일단 사과 술이 돼야 됩니다. 아주 맛있는 사과 와인, 사과 술이 돼야만이, 술이 맛있어야지 식초가 맛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사과 술이 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이제 식초로 보내는 거죠. 그리고 그 6개월 동안 이제 식초로 갈 때는 위에 한 2~3일이면 초막이 자꾸 생깁니다. 그러면 자꾸 그 초막을 깨줘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아주 나무 젓가락 같은 거 가지고 이렇게 살 깨줍니다. 그거를 2~3일에 한 번씩 이제 깨줘야 되죠. 그걸 다시 또 6개월을 더 해야 됩니다. 그러면 술 만드는데 6개월, 그리고 식초 만드는데 6개월, 1년 정도 해야지 그나마 이제 팔 수 있는 사과 발효 식초가 됩니다. 요렇게, 요런 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 이제 사과 이렇게 20리터 하나 만드는데 사과 한 상자 반 이래밖에 안 들어갑니다. 사과 보통 이제 좋은 거 이렇게 하더라도 저희들 한 5만 원 이러죠. 한 상자 반이니까 사과 해봤자 한 7~8만 원 정도밖에 안 들어가죠. 근데 균 한 반통 이러면 이제 원가 다 따진다 그러면 한 10만 원 이렇게밖에 안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식초 를 진행하다 보면 이제 처음에는 20리터인데 그게 점점 들어가지고 실제로 이제 이렇게 식초 나오는 거는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20리터 병에 했다 그래도 이제 근지 빼고 빼고 식초 빼고 이러면 이게 그렇게 많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통 한 10~20병
정도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 이제 그러다 보니까 1년 동안 또 온도 맞춰줘야 되죠. 뭐 이렇게 조금 저어줘야 되죠. 뭐 이게 다 사실은 돈입니다. 그리고 이제 공간이 이제 시골 같으면 뭐 공간이 싼데 도시 같은 경우에는 이걸 이제 저희들이 이제 이렇게 온도 맞추고 그거 하고 가려고 그러면 그 공간 자체가 엄청나게 집세가 요즘 비쌉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거 저런 거 따진다 그러면 저희들이 뭐 4만 4천 원 이러더라도 절대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비싼 게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처음에 6만 원 했다 가격을 낮춘 겁니다. 하도 비싸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낮췄는데 저희들이 이제 크게 이제 비싼 게 아닌데 여러분들이 만들어 보면 가격이 어떻다는 거 또 얼마나 이제 이게 사람 손이 많이 가는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사과식초 가격이 만약에 문제된다고 그러면 만들어 드시거나 맛듣고 드시면 되고 저희들이 이제 나름대로 만들어 놓은 걸 가지고 뭐 이러쿵저러쿵 그런 말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그게 아니고 이거는 그냥 서론이고 보통 이제 사과식초 이럴 때 어떤 분들이 막 그럽니다. 사과식초는 이제 어떤 병에 좋다던데 또 어떤 병에 좋다던데 막 그걸 자꾸 물어봅니다. 그럼 저희들은 의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병에 이제 사과식초가 어떤 병에 좋다 이런 말은 저희들은 알지도 못하고 그리고 뭐 또 좀 조금 아는 게 있다 그래도 말을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사과식초가 어떤 병에 좋은지 안 좋은지는 여러분들이 의사나 약사한테 가서 물어봐야 됩니다. 이제 그들이 이거 참 좋다 그러면 뭐 그냥 이제 그분들이 뭐 전문가들이니까 그분들이 거짓말 할 일은 없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드시면 되는 거고. 좋은 사과식초, 그걸, 구입하고 싶으면 우리들한테 이야기를 하면 됩니다. 뭐, 우리께 최고다. 뭐, 이런 말은, 저는 드릴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거는 약속할 수 있죠. 이렇게 음식 가지고 장난 안 칩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통, 이제, 뭐, 어떤 분들은 그럽니다. 이제 사과 이렇게 잘라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마트에서 파는 식초를 이제 거기다 붓는다 그럽니다. 부어가지고, 이제 한 두세 달 놔두면 이제 그게 부르부르 이렇게 끓으면서, 이제, 그 사과 향도 나고 사과 맛도 난다 그럽니다. 그리고 또 마트에서 파는 식초 뭐 이만큼 4천원 5천원짜리 이제 그걸 부어 놓으니까 이제 식초 맛도 나는 거죠. 이제 그렇게 우라 가지고 잘 그릅니다. 그래 가지고 이제 맑고 깨끗하게 이렇게 만들어서 이제 요놈 병에 담으면 이렇게 보면 사과 향도 나고 사과 맛도 나고 또 식초 맛도 나는 거죠. 왜 식초를 부어 놨으니까. 그래 가지고 그걸 이제 사과 발효 식초다. 이제 이렇게 이제 파는 분도 가끔 있다 그럽니다. 이제 저희들은 그러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순수 사과를 이렇게 즙을 내거나 아니면 이렇게 갈아가지고 거기다가 유익균 이제 유익한 인체균이죠. 발효 종자균입니다. 왜냐하면 발효균이 있어야지 발효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균을 넣어서 6개월 정도 발효시키면 사과 와인이 됩니다. 아주 맛있는 사과 술이 돼요. 그리고 또 6개월 정도 더 이렇게 초막을 깨주고 이렇게 자꾸 가꿔주면 6개월 뒤에는 사과 식초가 됩니다. 이렇게 기본 공정 이제 만드는 그게 최소 1년입니다. 그리고 조금 이제 저온 창고에 이제 묵고 이러면 2년, 3년 되면 이제 색깔이 조금 진한 갈색으로 바뀝니다. 그런 거는 이제 이게 더 줄어듭니다. 이 그 숙성 과정에서 이제 처음에는 이만큼인데 그게 점점 줄여가지고 뭐 한 3분의 1씩 줄어듭니다. 그래서 실제로 얻어지는 이제 사과식초는 그렇게 많은 양이 아니다 보니까. 저희들이 처음 거 이렇게 원가 뭐 사과 원가 계산한다 그러면 조금 뭐 이렇게 비싸게 칠지 몰라도 그동안 이제 관리하고 뭐 이런 거 다 따진다 그러면 절대 비싼 건 아니죠. 이렇게 이제 제대로 만드는 사과 식초가 여러분들이 필요하시다 그러면 저희들한테 연락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제대로 만드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배우고 싶다. 우리한테 연락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유익균 만드는 이제 종자균 그걸 여러분들이 구입하고 싶다 그러면 우리한테 연락을 하시면 됩니다. 네, 그런 거는 얼마든지 해는데 병과 관계된 거 어디에 뭐 이거 먹으면 좋다더라 그런 거 정말 묻지 마십시오. 저희들은 알지도 못하고 그리고 아는 게 있어도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자, 오늘은 사과식초 어떤 병은 묻지 말고 좋은 식초 여러분들이 구하고 싶다 그러면 저희들한테 연락을 주십시오. 감사합니다.